그럼 이제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됐을 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일단 물리적으로 김문수 대표님이 나오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보수 우파 분열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오히려 보수 우파 분열이 아니고 자유통일당이 승으로 해서 더 자유한국당이 분발하게 되고 결국은 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보수 우파의 단결, 단합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분열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예. 분화. 역할의 분담이다. 그거 좋네요.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오른쪽을 확실히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키고 한미동맹, 한미삼각협력을 확실히 지키고 우수한 모습을 지키고 자유한국당, 이제 새로운 소위 말하는 통합신당이라는 것은 표를 찾아서 대중이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 나도 가서 왼쪽에 가서 정보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리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역할을 나눠서 이 원래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순수한 제도와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것은 우리가 분담하고 국내에 온갖 이유 때문에 좌클릭하고 있는 대중을 따라서 선거공학적으로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이름도 자유의 이름 필요 없이 빼고 그냥 중도통합, 통합신당 이런 이름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표를 더 받아서 그러면 당선되고 우리는 저 원래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념적 순수성 그리고 투쟁성 광장에 모인 태극기의 대중성 투쟁성을 가지고 지키고 당신들은 행상처럼 장사하고 또 하고 거기서 또 바뀌면 또 뭐 이름 바꾸든지 그걸 하고 우리는 몇 년간은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지키겠다 지금부터 세우고 지키고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탈냉전이 아니라 그 바로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진 다음에 바로 탈냉전으로 갔다가 지금 신냉전 시대로 갑니다. 우리는 신냉전 시대는 중국의 부산,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정,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중국 공산당의 중국몽, 중국몽은 공산몽으로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바로 수소폭탄을 가진 세계 6대 수소폭탄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부상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시대가 왔다. 여기에는 햇볕 정책이 안 맞고, 바로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수소폭탄에 비해서 우리는 핵 미보유국하고 우리가 군사적 열세에 빠지고 정치적 열세, 외교적 열세에 빠져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돼. 한일협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삼각협력을 더 강화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탈냉전 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예산들 목표 자체가 이제 원래 적화통일이니까 뭐 저리 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아, 저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햇볕정책 때, 그 바로 탈냉전 시대 때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북 유화정책을 하는데 저희는 대북 유화정책을 안 된다. 확실하게 핵에는 핵으로, 우리가 핵을 못 가지면 북한 핵에 대하여 우리는 한미 핵 공유 통해서 방어를 키우고 억지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돼. 역사적으로 평화를 구걸해가지고 얻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랑은 낭만으로 해도 되는데 네. 삶은 낭만이 되면 안 되죠. 탈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장은 아, 지금은 뭐 공산당이 어디 있느냐. 아,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그게 다 그냥 뭐 자위수단이지 공격수단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삶에서 비극이라는 것이 네. 그 사람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사기나 기만을 당할 때가 네.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할 때 그때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사회나 민족도 그렇게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면 네.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제 눈에는 보이죠 제 눈에는 보이죠 그게 어디 그러냐 그냥 틈만 되면 그냥 복속을 시키고
세상에서 40년, 50년 경제 성장한 것을 한순간에 복속시킬 수 있으면 그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9.19 평양 남북 군사 합의서 이거는 폐기하는 것이 당연히 폐기해야 되죠. 저는 폐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문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이 앞으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당을 창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분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오늘 하신 말씀처럼 역할 분담 그리고 역할을 위해서 분화했다 그렇게 딱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선거가 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64일 남았죠. 선거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면은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대부분 권력을 17개에서 14개를 차지하게 된 것도 결국은 우파 진영이 이제 분열되었기 때문이겠고 그다음에 전번에 이제 그 창원 지역에서도 공화당 때문에 몇백 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실용적으로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보수 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를 어떻게 낼 거냐 이야기죠. 네, 이제 이렇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 예. 출마를 안 하겠다는 분들 뭐 거기 좀 가달라 이러니까 의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한성기 의원은 물론 대변을 맡았지만 다 그 가기를 싫어요. 우리 뭐 왜 자유한국당에 비례대표도 그걸 왜 가느냐. 우리 출마도 안 하는데 거기 또 왜 우리가 그런 위장 정당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역에 찍는 분들도 우리 자유통일당이야말로 진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켜내는 굉장히 소중한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에다가 비례대표를 여기에 찍어줘야 돼요.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죠. 자유통일당을 주면은 그렇죠. 그게 미래한국당 같은 이런 위성정당, 위장정당 이거보다요. 자유통일당 같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문재인을 직접 끌어내자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악수하는 시간에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광장에서 투쟁하고 직접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투사들에게 정당 투표 한 표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 하나 찍어주고 그래서 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을 찍는 사람들은 모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십사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이 애국이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를 찍는 것이 애국이다. 지역구는 종로의 황교안 대표가 나갔어요. 예. 그럼 이낙연을 꺾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당 보고도 나오라, 저 보고도 나가라는 저는 안 나간다.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이낙연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가면 오히려 이낙연이한테 이정행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안 나간다. 저는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당 후보 나가는 것도 나는 반대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해를 끼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못 내는거나 내더라도 제대로 못 사오는 데 있는데 나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여론조사가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높은 데는 우리가 다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표가 적으면서 빡빡 우겨가지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러면 저 좌익정당이 다 돼버리면 그게 피해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럼 만약 좌익정당이 지고 나고 표가 많아지면 제일 먼저 잡아내는 것이 정황훈 목사나 우리 자유통일당 저 같은 사람 먼저 잡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 좌익들 욕을 하고 문재인 끌어내자고 가장 앞에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주는 길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산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정광훈이나 김문수지 다른 누구가 아닐까요? 그래요. 저 아마 가장 먼저 처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유통일당의 결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열이 아니고 역할 분담과 역할 분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확고한 이승만 광장에 태극기와 십자가를 든 그 투사들, 그리고 우리는 배지를 달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태극기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자유통일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문수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에 지나가는 문장이 귀에 딱 걸리네요.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내가 좀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성이 참 많이 부족한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잘 이렇게 착근을 하게 되면은 그 투쟁성이라는 면에서 일종의 벤치마킹, 싸울 때는 저렇게 싸워야 되구나. 이런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품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들이라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